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asset allocation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닉까지 많이 이제 봤는데 실제로 기대 수익이 중요한 인풋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스탠다드한 이론들 몇개 하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된 방법론을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타겟은 지금은 이제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참고 자료도 하나 올려놨는데, 그러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채. 그러면 국채는, 수익률이 있죠. 만기 수익률. 그거는 이제 매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국채를 내가 만약에 편입을 한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는 끌고 갈 포트폴리오다. 매년 어저스트를 하지만. 대신에 5년 정도를 바라보고 asset allocation을 한다. 그러면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그 기대 수익률의 이제 캔디디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채는 어렵지가 않은데 회사채, 그러니까 리스키 반드죠. 회사채는 어떻게 기대 수익률을 정하느냐? 왜 회사채는 기대 수익률이 필요하냐면 정부는 올해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2.5%짜리가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평소에는 5%, 국가가 망하면 0%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는 대체로 가잖아요, 그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결정하기가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채는 안 그렇죠, 그죠? 회사채는 뭐 회사들이 뭐 천년 만년 갈것 같지만 30년 넘기는 회사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서, 그리고 뭐, 소니 같은 회사가 이를테면 굉장히 이제 우량한 회사였다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헤매고 있고요. 또다시 또 컴백을 물론 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회사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은, 이게 기대 수익률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부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망가졌을 때 얼마나 회수할 수 있겠느냐 그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뉴엘이라는 회사 지난주에 이슈가 됐죠, 그죠? 모뉴엘이라는 PC 이렇게 일체형 PC도 만들어내고 로봇 청소기도 만들고 하는 그 회사가 소위 그 코스닥 시장에서 챔피언주 그래가지고. 잘하는 회사로 딱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켓에서 이제 자금을 들여와가지고 순식간에 1조 원짜리 매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커버린 거예요. 1조 원이면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문을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누가 많이 물렸나 봤더니 IBK 은행이 1,500억. 뭐 억소리 막 낮아진 거죠. 그래서 KB도 지난주에 이사회를 가봤더니 750억인가 물려가지고 280억 정도가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회수하는 거 빼고 그럴 것이다, 손실이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수하게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한순간에 280억이 그냥 손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트리플 B 플러스였거든요. 걔가 투기 등급 더블 B, 싱글 B, 다음에가 C인데 트리플 C, 더블 C, 싱글 C잖아요. 그 트리플 B 플러스가 어느 날 갑자기 C가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신용 등급이 고정돼서 뭐 이를테면 뭐 3년, 5년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가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많은 경우 떨어지거든요,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그런 정보들이 다 조합이 돼야, 회사채의 그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사고 싶은데,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에 따라 자산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개콘, 뭐말 같은데. 믿기 어렵겠지만 금융 IT 시간에 그거를 지난 학기에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막 이제 막 기호가 어떻고 해서 이제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기대수익이라는 파라미터가 필요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본 사람하고 안본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를 올려놓은 게 금융 IT 시간에 제가 커버를 했던 위험채권의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 목요일 시간에 그걸 잠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CAPM, 뭐 APT, 그다음에 뭐 블랙 리터만 뭐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CAPM은 싱글 팩터, 그러니까 이 주식을 위험하게 주식이 왜 위험하냐? 어떤 시스테매틱한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의 고유한 위험은 그 위험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다른 회사들하고 섞으면 상계가 돼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스템 리스크는 아무리 그걸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팩터인데 그런 위험 팩터가 한 개인 것이 이제 CAPM이라는 모형이고요. 이제 마켓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고요.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항상 그거는 데이터에서 검증을 해서 검증을 서바이벌을 하면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리퓨트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로 붙어 있고요.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아비트라지 프라이싱 시어리. 이건 시어리로 되어 있네, 그죠? 예. 대신 어떻게 보면 둘다 같은 모델인데, 그 이름들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APM은 보통 읽을 때 CAPM 이렇게 읽고요. APT는 APT로 읽습니다. APT는 멀티팩터 모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멀티팩터. 그래서 오늘 이뷰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 멀티팩터 모델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요. 둘다 뭐냐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블랙 리터만은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일단 자산군이다. 그러면 뭐 인더스트리를 보고 있다. 그럼 인더스트리마다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이런 모델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지금 마켓을 보니까 마켓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 쪽을 봤더니 최근에 뭐 셰일가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게 배럴당 뭐한120 정도 달러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뭐 70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인더스트리에 대한 비유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인더스트리가 헤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런 모델들에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조정을 그냥 원래는 석유화학 쪽에 15% 기대 수익률이 예상이 됐는데 그거를 그냥 뭐13%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건데. 블랙이라는 분하고 블랙쇼에서 할때그 블랙입니다, 이분이. 그다음에 리터만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있는데 이론은 이제 한 공식입니다. 그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했는데 실제로 그 방법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 좀 보여주려고 하고요. 블랙하고 리터만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인베스먼트 뱅크인 골드만삭스의 핵심 인사들이죠. 저분들이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농담 삼아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커피에다가 시럽을 안 넣습니다. 다 블랙으로만 마십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지난 중간 시험에 간단히 이제 그 나왔었던 캐피탈 마켓 라인이네요. 제 셋째 아이가 성대 지금 경영대 2학년인데 자기도 중간 시험에서 이거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컴비네이션 포트폴리오였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리스 레이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위험이자율이 있어서 그 레이트로 내가 빌릴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가정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내 포트폴리오는 어디선가 결정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효율적인 프론티어는, 네, 오늘은 초크 프리데이 모양입니다. 분필 없는 날, 네,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그죠? 이 CML이라는 게. 그 텐전트를 하는 점이 하나 있었죠, 그죠? 텐전트 하는 데가 마켓 포트폴리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엑스펙테이션이 같으면 이게 마켓 포트폴리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리스키한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좀 덜 리스키한 포지션은 이제, 요 마켓 포트폴리오와, 요 리스크 프리 에셋을 이제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컴비네이션 포트폴리오. 이 선상에 어떤 포트폴리오에 정했을 때, 얘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하는 방법이, 걔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위험 단위당 뭐 그거죠, 그죠? 위험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니까, 보통 우리가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이 변하면 그 민감도대로 얘의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CML인데 이제 문제는 얘가 그래서 어떤 위험 수준을 여러분이 택하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있는 거고요. 막 일단 코스피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은 있는 것이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고 그게 변동성이니까 얘가 주어지니까 여러분이 얘를 택하면 얘를 이제 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얘가 많이 리스크를 택할수록 얘가 이제 높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 컴비네이션 포트폴리오이고 이쪽에 텐전트 포트폴리오 안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인더스트리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얘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얘의 기대 수익률은. 이거는 컴비네이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고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은 이 포뮬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개별 자산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퀘스천에 대해서 익스플로러를 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CAPM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CAPM을 이제 드라이브를 해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 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는 프로블럼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투자 비중을 정하는 거죠. 그죠? 어떤 포트폴리오에 위험 단위당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프라블럼을 W에 대해서 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차 조건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이제 W가 들어가 있으니까 1차 미분을 해보면 이제 1차 조건들이 만약에 자산이 N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자산, 예를 들어서 K번째 자산에 대해서. 근데 요 식을 봤을 때, 요 안에 있는 요거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K번째 자산 또는 자산군을 선택을 했을 때, 그죠? 그때 기대 수익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K번째 자산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뭐 현대차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다고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분산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퀘션인데 그래서 얘가 뭘까를 보자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뭘까.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밑에 일단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램다를 제외하고 등호 왼쪽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K번째 자산과 시장 수익률의 공분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얘가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켓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를테면 균형에 있다고 이제 시장이 균형에 있다고 봤을 때 그 여기 보면 이제 이 옵티멀 웨이트라는 게 뭐냐 풀었을 때 결국은 그게 시장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이 될 것이다 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제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하고 있는 N개의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수익률을 마켓 웨이트로 하면 마켓 수익률이 되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쭉뭐 해보면 갑니다, 이게. 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요약이 지금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뭐 잠깐 보면 아마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뭔가를 봤는데, 얘가 요것이다. K번째 자산과 마켓 간의 코베런스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램다 곱하기 큰 괄호 있었고, 오른쪽에 이게 있었죠? 그러면 이제 걔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램다는 뭐예요? 램다는 얘를 얘로 나눈 거네요, 코베런스로. 네, 여기 보면, 저게 이미의 K에 대해서 모든 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K 대신에 M을 집어넣어도, 마켓 자체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하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해보면 저거분의 코베런스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시장을 M을 집어넣었을 때, K를 M으로 집어넣었을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돼갖고요. 초과 수익률을, 샤프레이쇼가 아니죠. 마켓의 분산입니다. 마켓의 분산. 그죠? 그래서, 요 램다 집어넣고, 아까 코베런스 있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까 1차 조건의 등호 오른쪽에 있던 얘는 코베런스 곱하기 램다다 하는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요거로 나눈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K번째 자산 수익률을 얘로 회귀 분석했을 때, 그죠? 얘 분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보통 우리가 하기에는 베타잖아요. 회귀식에서 슬로프 코에피션트,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K번째 어떤 임의 자산의 초과 기대 수익률은 기대 초과 수익률의 베타를 곱해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죠. 기대 수익이. 코스피 기대 수익을 알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코스피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죠? 위험 팩터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고 쳐보세요.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로 쭉 행진하고 있다고 쳐봤을 때, 그러면 평균을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대 수익률은 평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평균을 낸 것이고, 물론 기대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평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만, 히스토리컬하게 현재 코스피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익률을 평균 낸 것을 기대 수익률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대는 그야말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는 안될 것이다. 그럼 얼마가 될 것이냐? 특별한 숫자가 없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국채보다 위험하냐? 당연히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회사채보다 위험할 것이냐는 거예요. 회사채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네, 모르겠어요. 근데, 좀 안전한, 상대적으로, 은행에 예를 들면 대출, 이자율.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만약 은행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대출 이자율만큼 얻는 거 생각해보면 어느 게 덜 위험할 것 같아요? 모뉴엘 생각하지 마시고. 모뉴엘은 어느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그죠? 예. 무역보험사가 3,200억인가 물렸는데 보증서를 잘못 써가지고. 무보호의 여러 사람이 지금 오늘 불편할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리스크관리위원이었었는데 작년까지 소리 없이 갈렸거든요. 잘 됐지. 리스크관리위원 뭐 하느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신문에
게다가 또 뭐 KB도 같이 하고 있다며 뭐 그럼 완전 역적이죠 뭐. 근데 어쨌든 그 피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은행의 대출 금리 정도보다는 주식시장이 좀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보고 뭐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4.5%면 거기에서 위험을 테이크하는 정도가 좀 더 시장이 주식시장이 높다고 치고 그 플러스 뭐 한 3% 5% 뭐 이런 게 이제 실은 볼포인트 피규어가 될 수 있겠죠.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룰 오브 썸이 과거 데이터에 평균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좀 더 현실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 값의 평균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 얘는 주어 그래서 계산했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베타 K만 알고 있으면 그 K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베타가 1인 친구들도 있고요. 1보다 큰 친구도 있고 1보다 작은 친구가 있어요. 1보다 작은 친구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회사겠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작다.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캡햄은 샤프 레이쇼를 극대화하는 프라블럼을 잘 뜯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이퀼리브리엄에서. 그죠? 그래서 그 캡햄 이론은 균형 이론에 포함이 됩니다. 균형 이론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시에 아마 그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저 시기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 모형 이런 쪽으로 이제 이론을 풀어낸 거예요. 앞에 모형 보면 우리처럼 그냥 뭐 한국 사람도 수학 잘하니까 1차 미분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센세이션을 한 이야기고요. 어느 자산이라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시가평가사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이스나 뭐 KBP, 키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지금은 모든 기업의 베타를 자기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서 쉽게 베타 K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프, 린트너, 모신의 버전이 이제 이거고요. 블랙이라는 분도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블랙 버전은 조금 컨셉추얼하게 접근한 방법이라 실무적으로 응용할 때는 이 샤프 린트너 모스인 버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얘가 알려져 있다고 했고요. 얘가 알려져 있으면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선형 관계에 또 있죠. 그죠? 그래서 베타가 크게 될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On average로. 그래서 그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SML, Security Market Line이다 하는 거예요. Security Market Line 선상에 어느 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대 수익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왜 좀 더 위험한 쪽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프로포셔널하게 증가해야 되느냐. 실은 얘가 베타가 클수록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왜 직선일까? 근데 이론은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그런지. 나중에 임피리컬하게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했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SML을 지금 그려본 거고요. 당연히 얘가 1인 점이 이제 마켓 자체니까. 여기서 마켓, 이거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그 블랙 리터만 방법에 의한 기대 수익을 조정을 할 때 거기 보면 리스크 어버전 코이피션트라는 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가 리스크 어버전 코이피션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집어넣는 엑서사이즈가 나오니까요.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에 보면
이제 베타가 코베리언스를 베리언스로 나눠준 거였었죠, 그죠? 근데 베리언스를 지금 표준편차, 표준편차 쪼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 쪼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코베리언스를 시장의 위험, 즉, 그냥 시그마 M으로 나눠준 이 퀀터티가 뭐냐? 그러니까 얘는 베타라고 했어요. 베타 K. 근데 얘는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 빼고. 그래서 봅니다. 시장의 표준 편차를 특정한 K번째 자산의 웨이트로, 그러니까 위험 기여도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맞다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K번째 자산의 비중을 높이면 걔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얘가 이제 같은 거니까요. 이제 요 퀀턴티에 의해서 그 위험이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구조를 봤더니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이게 위험 단위당 초과 수익률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다. 위험의 시장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K번째 자산이 포트폴리오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갔든 베타는 리스크 메저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리스크. 요 제로 베타 버전, 이거는 블랙 버전인데 얘는 지나가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컨섬션 캡햄이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시경제학을 많이 하니까 리스크 팩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번째 자산에 또는 I번째 자산에 수익률이 뭐에 의해서 시스테매틱하게 회피 못하는 어떤 그런 위험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소비의 증가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민감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모델이 맞다면 어떻게 그 얘의 기대 수익률이 계산되어야 하냐 하면 이제 얘를 얘로 회귀 분석했을 때 베타가 만약에 유의적으로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 다른 자산은 또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민감도가 다르게 계산될 거예요. 이 단순 회귀 분석식에서. 그랬을 때이 베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이 베타가 굉장히 크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고요. 그랬을 때 이 컨섬션 캡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뭐그 Z라는 에셋은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하고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냥 무위험 이자율의 이퀴벌런트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거에다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베타가 위험 요인이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그 베타라는 게얘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안 주면 그냥 이거고요. 왜냐하면 리스크 팩터가 지금 하나니까 걔가 영향을 안 주면 그냥 무위험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실제로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하면 어떤 난제로인 어떤 값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제로인 값이 어떤 값이 주어질 텐데 컨섬션은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동일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슈머 듀어러블 같은 그런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어떤 회사들의 기대 수익률은 컨섄션이 어떻게 지금 침체 국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덜 받는 인더스트리 또는 자산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따라서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이 가격.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얘가 위험 요인이고 이게 어떤 그거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시장 가격 이렇게 되고요. 이야기가 되고 보통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 얘가 0이 아닌 경우를 이 리스크 팩터가
프라이스가 되고 있다. 프라이스가 되고 있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드라이버가 되느냐. 뭐, 실은 스토리가 길겠죠. 컨섬션 캡햄을 도출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실은 이 컨섬션에 관한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보는 게, APT이기 때문에, 이제 APT를 하면서, 왜 이런 걸로 결정이 될까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임피리컬 테스트가 있는데, 제2번째 자산의 초과 수익률을 이거로 회계 분석을 해서 일단 베타를 계산을 하고요. 시오리에 의하면 앞에 봤던 드라이브했던 캡햄식을 보면 알파 J가 안 나타납니다. 상수항이 별도로 없죠, 그죠? 네, 상수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캡햄이 유효한지를 보려고 할 때 통계적으로 귀무과설은 알파 J가 0이다 하는 거예요. 베타는 일반적으로 뭐 0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 J가 0인가 그러면 정확하게 홀드를 하고 있다, 시오리가 하는 거고요. 0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0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파지티브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 퍼포먼스가 리스크에 비해서 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주식은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뭐 운용사 같은 데 보면 알파 운용본부 이런 거 있어요. 베타 운용본부 이런 데 있고요. 알파 운용본부라는 것은 잘 이렇게 개별 주식을 스터디를 해갖고 알파가 파지티브인 친구들을 픽을 할 수 있게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현장 실습한 학생들 중에서 우리 자산 운영 같은데 알파 본부 이런 데 배치돼갖고 한 달을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운용사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작년에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두 명이 파견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운영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번에 선발을 하고 그 협약 기간을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파지티브면 좋겠지만 뭐 이제 저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 short extension 뭐 이런 거로 여러분이 그 기사 검색을 해보면 그 구글 서치 같은 걸 해보면 연구 논문들이 막 쫙 나올 거예요. short extension 그게 뭐냐면 그때 이야기했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그때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공매도를 취하려고 하면 이번에 반대로 저게 마이너스가 되는 친구들이 뭔지를 봐야 되겠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걔는 마이너스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돈을 현재 가격으로 받고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가 값이 떨어졌을 때 그 값에 사가지고 갚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수수료는 낼 거지만 다 해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파지티브인 건 네가티브인 걸 찾는 게 이제 운용사들에서는 이제 중요한 테스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타를 모든 J번째 주식에 대해서 계산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베타가 이쪽에 축에 있고요. 그 개별 자산들의 일단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거의 평균 베타가 여기 있고요. 평균 수익률이 요거였다. 그럼 요 점이 나오는 거고요. 쫙 뿌렸을 때 이게 직선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직선이. 그래서 그게 되면 뭐 맞다. 이제 뭐 그런 거고요. 예. 전에는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한 결과가 이제 과거 한 30년 동안 축적이 됐는데 대체로 결론은 뭐냐면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거예요.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기대가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망가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일종의 결합된 가설이기 때문에 이 theory 자체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선가 다른 게 뭐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묶여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더스트리에서는 first approximation. 일단 다른 얼터너티브가 없을 때 일단 기대 수익률을 뭘로 볼 것이냐? 그럼 뭐 approximate하게 괜찮다 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다른 것들 모델을 썼을 때 값들하고 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봤을 때 얘가 과연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APT는 실은 이제 두 개씩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요. 멀티팩터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I번 재자산의 수익률은 초과 수익률은 아니고요. 그냥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뒤에 논의를 할때 어떤 경우에는 초과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초과 수익률이 나왔던 때가 언제였죠? 트래킹 에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할 때, 그때 초과 수익률이 나왔었죠, 그죠? 뭐, 그래, 초과 수익률로 해봤자, 기대 수익률에, 무위험이자율을 상수를 제거한 거니까, 빼준 거니까, 실은 뭐, 큰 차이는 아닌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이를테면 10%다, 라고 하는 거하고, 초과 수익률이 7%다, 라고, 그냥, 그게 달라서 그런 것이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론 전개에는. 그 단위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멀티팩터 모델인 APT theory, 그러니까 그이 모형에서는 그 리턴이 어떻게 제너레이트가 되느냐, 또는 어떠한 팩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이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은 APT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기본 가정. 뭔지 모르지만 팩터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J계의 팩터가 있다고 했는데 J계의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term epsilon은 당연히 이제 고유한 이제 그런 잡음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팩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저기 보니까 기대값이 0이라고 하네요, 그죠? 기대값이 0. 그다음에 variance는 1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기대값 0, 베리언스 1로만 어떤 시리즈가 있을 때, F1이라는 시리즈가 있을 때 저렇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었죠, 그죠? 평균 빼주고 표준표준에 나눠주면 저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어쨌든 저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팩터들 사이의 코베리언스가 0입니다. 네. 저것도 중요한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24식의 기대값을 취해보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기대값 RIT가 뭘까? 이게 지금 퀘스천이잖아요. 캐페메스님이 답을 했고요. 여기서는 기대값은 뭐냐? 쭉 해보니까 뭐가 돼요? 베타 I0가 되네요. 그죠? 좀 황당한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팩터들을 막 집어넣었는데 기대값이 0이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선형 스트럭처가 되어 있고요. 그 기대값을 취하면 베타 i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k는 당연히 베타 제로가 아니라 베타 i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씩마다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 같아 보이지만 다른 값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기본 가정이고요. 그러면 이론의 종착역이 뭐냐? 이론의 종착역은 어떤 I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베타 I 제로인데 얘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approximately. approximately 어떤 상수 더하기 상수 곱하기 요 베타. 그다음에 상수 곱하기 베타. 뭐쭉돼 있네요, 그죠? 근데 베타 보니까 램다 1, 2, 3, J는 보니까 팩터의 숫자만큼 있는 어떤 상수고 베타 i1부터 j까지는 i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i가 달라져요. 그래서 i가 왜 달라지나를 봤더니 이게 i1, i2, i번째 자산에 고유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베타, 그러니까 rjt를 쓰면 j0, j1, j2,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착량이거든요. 그래서 컨섬션 캡햄을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면 컨섬션이 팩터였다 라고 했을 때 그 베타가 0이 아니면 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그리고 아까 뭔가 곱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무위험 자유라고 그랬고. 얘는 무위험 자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i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뭘 알면 돼요? 프랙티컬하게 이게 어프라크시미트하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무위험 이자율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베타 코이피션트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램다 1부터 j까지를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여러분들이 왼쪽이 기대값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기대값을 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대값을 띄면 얘는 approximate하게 equal 하고 더하기 epsilon 하면 되겠네요. 그죠? epsilon. 이렇게 two step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을 추정을 해서 요 베타, 요 개수들 쭉 계산합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죄개를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산에 대해서 저 식을 또 해가지고 또 베타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하면 첫 번째 팩터에 베타 쭉 나오고, 베타 쭉 나오고 나오겠죠, 그죠? 그 시리즈가 쭉 나오면, 그 시리즈들을, 리턴 시리즈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램다가 쭉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알려져 있는, 무위험 이자율로 보통 해석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넘겨서 초과 수익률로 만들어가지고, 초과 수익률은 저 베타의 함수다. 라고 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램다가 결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램다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투 스테이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에서는 가정인 리턴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베타 시리즈를 쭉 계산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초과 수익률을 베타로 회귀 분석해서 램다를 계산을 한다. 다 된 다음에는 i번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램다 1의 베타 1, 1, 램다 2의 베타 i1, i2 이쪽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떤 특정한 자산은 이를테면 두 번째 요 개수가 0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베타 i2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나중에 계산할 때 베타 i2는 0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램다 2는 추정이 됐지만 얘가 0이니까 특정한 자산은 얘가 빠지는 거예요. 이 값도 서로 막 다 다를 거고 0인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달리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들이 위험 요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램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보면 마켓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theory는 여기까지예요. theory는 여기까지고 그럼 J가 몇 개가 돼야 되느냐? 어떤 친구가 J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위험 팩터 안에. 이거는 다 empirical한 이슈로 넘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싸운다는데 implementation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스케치하게 이 theory가 얘가 성립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그 APT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성립되는 것을 가만히 간단히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 비중 그러면 뭐 10%, 20%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한 100%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 있는 W는 조금 달라요. 웨이트의 체인지를 W라는 기호로 표현한 거예요. 웨이트의 여러분들이 이제 APT의 그 재무경제 시간에 배우는 텍스트북을 보면 W는 체인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I번째 거를 조금 줄이고 J번째 걸 좀 늘렸어요.
전체 투자 금액은 일정하게 하고. 그러면 그랬을 때 그 change in weight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되겠냐?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시기 말로 표현을 하면 내가 포트폴리오 하나 구성을 했는데 제로 인베스먼트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인 돈이 안 들어간 포트폴리오예요. 돈이 안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얻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죠? 네, 균형 하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얘가 이제 리스크 팩터라고 했는데 내 돈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W 조정을 해서 0이 되도록 했을 때 걔 위험 팩터를 해보면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노 리스크고요. 노 리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 자산의 고유 위험인데요. 걔 이해로 해주면 이제 다 다이버스파이 어웨이가 되는 거니까요. 얘가 0일 것이다. 어프락시밋하게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얘가 다 없어지면 리지디얼 리스크가 다 없어지면 그게 즉 앞에 있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노 인베스먼트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이 0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얘가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관심 있는 거예요. 얘 곱하기 W 한 거. 이게 서메이션 사인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서메이션 사인을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고 리턴 벡터가 기대 수익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서메이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벡터를 뉘우고 앞에 걸 뉘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W transpose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벡터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벡터고 얘가 벡터로 주어졌을 때 이거 transpose 이거는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알려져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유학 준비한 학생들이 뭐 해석학 한다고 그러고요. 뭐 리니어 엘지브라 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배우잖아요. 스타캐스트 캘큘러스 배우고 리니어 엘지브라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파카스 레마 그래갖고요. B하고 C를 곱해서 0이에요. 아까 그 서메이션 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저걸 이제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할 때는 어떤 거와 어떤 거 곱해서 0이 되면 얘가 직교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직교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아까 A하고 A라는 거하고 C하고도 또 요런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두 번째 식하고 네 번째에 있는 그 두 개의 직교 조건을 이용을 하면 C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B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해라고 했을 때 A하고 C가 있고 B하고 C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B에 관심이 있는데 B가 어떤 미지의 램다의 선형결합으로 즉 B라는 것은 A와 C, B와 C가 직교일 때 B는 A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레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C를 우리가 웨이트로 해석하고 B를 익스펙트 리턴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 꼴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APT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가 구성한 리스크리스 포트폴리오는 아비트라지 프로핏이 없다. 네, 그래서 APT입니다. 노 아비트라지 컨디션을 쓴 거야.
그래서 아까 이제 투 스테이지로 이해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얘를 그냥 한꺼번에 계산할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거고, 즉 APT가 맞는지를 검정한다는 것은 얘들이 0이 돼 버리면 동시에 그러면 이 이론이 성립을 안 하는 거 되겠죠. 여기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배리언스고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그 웨이트의 기대 수익률이 뭐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도록 짠다. 뭐 그건 이미 많이 했고요. 풀 인베스먼트를 한다. 이것도 뭐 컨스트레인트 넣을 수 있고 여기를 보면 이제 J가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매크로 팩터들이든 어떤 그 팩터들의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이제 그 개수치 될 텐데 그 위험들이 일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나는 아까 F가 쭉 있었는데 J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크로 팩터다. 갑자기 경기가 급냉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는 경기에 민감한 정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이 어떤 베타 J의 내 투자 비중으로 J의 리스크에 지금 J 번째 리스크들에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된 리스크를 일정한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 0.5를 안 넘게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블럼도 결국 이제 풀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디멘션이 이제 두 개가 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J 번째 리스크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일반적인 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제 어떤 서피스가 이제, 전에 프론티어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피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피스. 그래서 뭐, 웰스파고니 뭐 그런 해외의 그런,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어제 그 증권 쪽에 이제 그 대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산 배분하고 운용하고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 자산 운용이 국민연금의 1조 원 펀드를 운용하는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 이를테면. 그리고 나서 삼성 자산 운용이 우리 자산 운용,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뭐 이런 데를 선별을 해서 맡기는 거예요. 니네 상품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사는 실은 이쪽에서 자산 배분이 된 것을 내가 잘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내가 운용사를 뽑는다는 이야기는 역할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증권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증권을 그 외부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 증권사가 여러 운용사들의 좋은 상품들을 잘 골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이게 맞다는 거거든요. 대신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말이에요. 아,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런 그 펀드 오브 펀드를 운영하는 데가 노동부도 있고요, 뭐 국토부도 있고 그런 데서 아마 국민연금은 아마 큰 기관이고 전문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국토부 그러면 뭐 예전에 뭐 건교부 뭐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뭐 도로도 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 이제 전문적인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최근에 뭐 굉장히 막 부침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운용을 할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라.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하는 단계에서 저런 추가적인 이제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이제 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짤 수도 있어요. 경기에서 민감하게 만들어가지고 난 수익을 추구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항상 패시브하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뉴트럴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그레시브하게 갈 수도 있어요. 액티브하게 갈 수도 있겠어요. 타겟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타겟을. 그냥 개념만 알고 지나가세요. 임피리컬 모델을 이제 돌리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스토리가 아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캐펨을 한번 돌려봐라.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이 일단 3000%가 나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새로운 발견을 했잖아요, 그죠? 네. 뭐 베타가 뭐 250 몇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피컬하게 이제 그 미스테이크 하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일부러 그냥 써준 이유가 무위험이자율이라는 게 뭔가 뭐 버전이 많아요. 무위험이자율이 90일짜리 CD 수익률 이게 Certificate of Deposit이잖아요, 그죠? 예. 양도성 예금 증서 3개월짜리 그럴 수도 있고 뭐 국채 3개월짜리일 수도 있고 국채 1년짜리일 수도 있고 뭐 국채 5년짜리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이제 그건데 그래서 얘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려면 초과 수익률 리턴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은 띌 거예요 일단 리그레션 그 엡설런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지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액세스 리턴은 액세스 리턴으로 회귀 분석을 하되 상수항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상수항을 넣습니다. 넣고 상수항이 0인지를 테스트를 해서 0이면 걔를 다시 빼고 이제 얘를 얘로 회귀 분석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베타가 추정치가 나오겠죠. 그죠? 이제 그게 그건데 이제 트러블이 항상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만약 월별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그 월별 수익률 월별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월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 3%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CD 수익률을 쓰면 얘는 뭐 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CD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다. 예전에 좀 높았을 때도 그랬는데 5%라는 것은 이게 연율이라는 거거든요. 연율. 3개월짜리지만 그거를 계속 타고 갈아타고 가면서 1년이 되면 그게 그거다 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CD 수익률이 5%라고 그러면 한 달에 받는 것은 12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죠. 그죠? 월별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우리 보통 연속 복리 수익률 쓴다고 그랬죠, 그죠? 연속 복리 수익률을 쓴다고 했으니까 얘도 단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연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CD 수익률을 12로 나눠주고요. 12로 나눠주고. 그래서 월별로 바꿨죠? 거기에 1을 더해서 log을 취하는 거예요. 일종의 natural log, 바로 1 더하기 단순 수익률, 바로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래서 얘는 월별 자료를 쓰고 얘는 연율화된 자료를 쓰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000%가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대학의 그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이제 우리 그 리서처들이 2007년 10월 이때 기준으로 과거에 얼마 데이터를 받나봤더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베타를 계산해 오라고 하면 그러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될까 이런 것들도 실은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문헌들을 읽어보면 여기 보니까 데이터 윈도우가 60개월이다. 아 그러면 뭐 인더스에 그렇게 쓰나 보다. 5년치 데이터를 보나 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뭐 15년, 20년 데이터를 놓고 KPM을 추정을 해보면
지금은 얘가 바닥권에 있어서 뭐 2%대지만 초반이지만 예전에는 높았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 계속 이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긴 데이터를 안 쓰고 너무 짧은 걸 쓰면 베타가 춤을 출 수도 있겠어요. 그죠? 데이터에 따라서. 너무 짧게도 못 쓰고 길게도 못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이제 머리를 굴려봤겠죠. 그죠? 그래서 대체 한 5년 정도로 쓰면 리즈너블해 보인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벤치마크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터디, 무슨 책, 뭐 어디에 어디를 따라서 우리도 뭐 60개월로 무빙 인도를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이걸 해 보니까 인더스트리 1은 기대 수익률이 22.59. 인더스트리 1이 지금 에너지 인더스트리거든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기대 수익들이 꽤 차이가 있어요. 제일 높은 데를 봤더니 인더스트리 5고요. 제일 낮은 데를 보니까 인더스트리 4하고 11 정도네요. 그죠? 고정을 보면 인더스트리 5가 보니까 교통, 운수, 트랜스포테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4가 커머셜 서비스하고 11이 아까 있었나요? 예, 베버리지 푸드, 식음료.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보니까 식음료가 11이죠. 얘가 과거에 평균을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평균을 보니까 연율로 표시해서 25.4%네. 근데 KPM으로 해보니까 11이 14.42%.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특히 인더스트리 1은 지금 22.59%인데, 히스토리컬한 에버리지를 보니까 43.52%예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전에 한번 언급을 한 것처럼 여기는 크게 차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볼러틸리티는. 근데 얘는 히스토리컬한 에버리지하고 이런 이론적인 모형을 돌렸을 때하고 많이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지난 5년 동안 계속 마켓이 다운이었으면 그러면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고요. 당연히 희한하게 되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거의 기대 수익률 이거를 참고로 해서 얘를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기대 수익률을 벤치마크 그 디폴트로 잡고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본재를 생산하는 그 산업군의 비중이 20.78%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는 뭐 듀얼러블 컨섬션 굿즈 앤 어페럴 뭐 이쪽은 뭐 1.31%밖에 안 되고요. 인더스트리마다 이제 이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 수익을 집어넣을 때는 어쨌든 KPM은 일단 출발점으로 레퍼런스가 되겠어요. 이게 레퍼런스가. 여기 진학하고요. 이제 APT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 전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싱글 스테이지에서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가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죠? Return Generating Process, 그러니까 수익률 생성 과정에 대한 것이 이제 멀티 팩터 모형이다라는 가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모형에서 기대값은 이렇다라고 나온 게 있었죠, 그죠?
기대값은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기대값을 띄면 이거 더하기 엡설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개씩 있는 거잖아요. 두 개씩.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합치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i번째 자산군이라고 생각해보면 i번 자산군의 초과 수익률, 아까 램다 제로를 왼쪽으로 넘긴 겁니다. 초과 수익률은 i번째 자산의 j번째 팩터의 민감도. 이건 미지의 파라메터죠, 그죠? 이건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거예요. 얘는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식에 있던 설명 변수였어요.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더스트리 1, 2, 12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12까지가 있고 얘가 K계니까 K계만큼 펼칠 거고요. 식이 이를테면 22개가 있고요. 설명 변수는 예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의 수에 따라서. 그래서 얘의 블락을 뭐로 추정하냐면 EBIS에서 예를 들어서 sur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사용해 추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아주 쉽게 그냥 쭉 가거든요. 문제는 얘는 알고 있고요. 데이터니까 알고 있고 얘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죠? 얘가. 그래서 임피리컬하게는 얘를 이제 스페시파이를 하고 그래서 걔를 결정을 해서 캔디디트 팩터가 이를테면 20개가 있다. 20개가 있으면 20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서 프라이스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이렇게 죽여가면서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그 줄을 때까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이 팩터가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주가도 그러니까 코스피 마켓도 하나의 팩터라고 봤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변하는 게 내가 사전적으로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생각을 해서 그게 이론 부호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유의적인가 얘가 그러면 그 팩터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팩터의 부호가 이론적인 부호하고 같은지 이게 리스크 팩터인데 반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임피리컬하게 데이터가 어딘가 잘못 세팅이 돼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추려내고 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뭐 우리나라에서 어느 시점에서 맞는 APT의 팩터의 개수하고 뭐 그거는 이렇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팩터도 캔디디트가 너무 많고요. 시간 가변적으로 이게 안정적이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스페시피케이션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많으면 팩터가 한 개다라고 가정하고 두 개라고 가정하고 세 개라고 가정하고 쭉 하면 되죠. 그죠? 매번 타이핑 해갖고 22개씩 쓰면 되잖아요. 그죠? 22개씩이니까 파라미터가 몇 개 나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파라미터 다섯 개 막 되면 이제 베타 이 IJ니까 이게 I가 22개고 K가 5개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베타가 이제 뭐 102번째, 103번째 막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식을 쭉 써야 되거든요. 이비스에서. 한심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루프를 쓰는 거예요. 루프를 써가지고 예. 쭉 해서 아웃풋이 나오면 이제 그 아웃풋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1000장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들만 또 세이브하게 해서 걔를 엑셀로 엑스포트 해갖고 엑셀에 데이터 기능을 써가지고 뭐 소팅도 하고 뭐 이론 보호가 맞는지도 그 밸류 룩업 이런 기능을 써가지고 체크하게 하고 그래서 베스트 캔디딧을 1번부터 뭐 20개만 쭈르륵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실은 컨설턴트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고급 컨설턴트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제가 한두 명만 봤어요.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네,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것을 요 코드 설명을 통해서 제가 그냥 아이디어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더 진짜 호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코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만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